제가 너무 욕을 했어. 여기 리메 씨? 리메 씨? 우린 되게 심각했잖아. 지금 제대로 안 풀고 야,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디야? 야, 이게 말이 되니? 아, 데뷔할 때. 완전 저 학창 시절인데. 아. 노래 좋다. 한여름날의 꿈. 옛날 노래 SG 워너비랑 옥주 누나. 너는 내 여자니까 좋은 사람 만나봐. 태국어로 된 걸 봐? 아니 이거 옛날에 유튜브 없을 때였어가지고. 눈이 내려 SG 워너비랑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아 옛날 노래들 좋다. 이특이랑 옛날에 연습생 때 많이 불렀는데. 아씨 오늘 데뷔한 지 17년이야. 씨 미쳤어 미쳤어. 오늘이야? 어. 씨. 작년에 너가 미우새 그거 해줬는데. 어머. 벌써. 시간 빠르다. 와. 하늘님 첫 방영 날이야 그러면? 어. 여기가 나보다 하루 빨랐어. 아 여기가 하루 빨라? 어, 나 월요일이야. 나 월화 드라마였지. 월화였어. 두각 같은 외모의 친절한 매너맨 진호 오빠. 야. 고등학교 시원해. 입학하고 첫 등교일이었어. 대마한테 혼나고 우울했는데 어디선가 기분 좋은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까 너였어. 저때 애기 같았는데. 너 왜 나 따라해? 부드러웠어. 나도 좀 부드럽게 보고 싶어서. 너 많이 발라. 듬뿍듬 발라. 널 사랑하니까 어. 널 사랑하니까 얘는 안 끈적거리더라고. 그냥 앉을게. 어, 뭐야 이거? 아로마 밤. 얘는 안 끈적거려. 여름에도 끈적거리는데? 어우 너무 끈적거리는데 안 끈적거려서 유명하다. 야 계절감 너무 안 맞지 않아 지금 패딩? 어? 계절감? 우리 팬들이 준 건데요? 규모님이랑 다르잖아. 야, 잠깐만 너 진짜 팬들을 사랑해서 규현이 항상 저장바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도 이거 입어? 여름에도 입는다고. 겨울 샤워할 때 저거 입고 샤워해. 아 근데 은행 오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나 와. 여기서 한 방 먹으니까 한 명씩 올 거야 이제. 아니야 딴 사람한테 못해. 끝났어 이제. 은혁이한테만 해. 항상 어. 가장 만만한 건 나. 만만한 게 아니야 좋아해서 그런 거야. 뭘 제일 편하게 생각해. 너 어떻게 나 데뷔 17주년이야 오늘. 아, 어떻게 진짜로? 알았어? 어 3월 6일 3월 6일 오, 아 형은 따로 카운트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니 그게 야, 아니라 너는 슈퍼주니어 아니야? 아니 나는 먼지랑 따로 카운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슈퍼주니어 아니야? 카운팅 스타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배우로서 어. 배우로서 아니 왜냐면 우리 카운트 따로 한 거 규현이까지는 인정해 얘는 규현이는 따로 해야 하는 게 맞지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보다 일찍 데뷔하긴 했어 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MBC 일요일 밤에가 데뷔야 야 그런 식이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방 접종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방 접종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어 어떻게 이렇게 따로 거. 카운트 할 거면 어. 얘기해 아 잠깐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봐봐 지금 누르면 나와? 야, 아 그럼 진짜 나온 거는 나 진짜 있어 야, 그런 식이면 나 2000년도 그 이브의 모든 건 장동건 형 거 나 그 데뷔야 소연 누나 김소연 누나랑 흥겨운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 저 밑에 있네 어, 엄청 밑에 있네 어, 오 깜짝이야 대박이다 야 나는 증거 영상이 있어 거기에 이거 근데 끌어 올라갈 때 박정수라고 써 있어? 있을 거야 찾아봐 없어 그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 김수현 누나 아, 나 그러고 따지면 나 잠깐 2003년인가에 나 SBS 세계의 대결 그런? 아 은혁이 형인가? 이게 PR PR이야? 응 뭘 잘한다는가 이런 거
잘하는 건 공부 빼고 다 잘할 수 있어. 2003년 SBS 세계 대결 난 정확히 내 이름으로 나왔지. 아, 그치? 그런 아 맞아, 간판에 나온 거! 야, 규현이는 너 TV에 나온 게 2000... 미안해, 나는 7살에 데뷔했어. 얘 아기 때 나왔어. 7살에 데뷔했어. 얘 아기 때 나왔어. 아니, 진짜로 얘 나왔어. 있어? 얘 있어. 난 앨범을 냈다. 앨범을 냈어. 내가 어? 봤어. 그걸 숨기고 데뷔했네. 어, 봐봐. 뭔데? 얘 노래도 있는데 내가 그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봤어. 야, 이게 7살 얼굴이야? 아이고! 오, 진짜네. 우리 조규현. 야, 이게 무슨 7살이야? 야, 많이 화가 야, 나는데? 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 야, 이게 7살이야? 야,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게 카리스마. 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여섯. 야, 규현이가 이거 얼... 야, 근데 이게 중요하냐? 그렇지. 누가 제일 선배인데. 아, 선배. 선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선배 같은데? 어, 규현이가 규현이야. 제일 선배네. 근데 얘는 지금도 아, 그러네. 제일 선배 같잖아. 그래서 자, 인기가 1년 만에 오지. 항상 여기서 뭔가가 일어났었어. SBS에서. 아, 맞아. 어? 우리 어? 그때 2층에서 싸웠잖아. 2층에서. 우리 트윈스 나오기 전에 나랑 싸웠지. 어, 맞아. 그리고 우리 유 나오기 전에도 나 싸웠지. 얘랑도 싸웠지. 난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너무 많이 싸워서. 아니, 뭐 UFC 싸... 나가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근데 여기 주먹질을 안 하잖아. 어, 나는 안 싸운 멤버 누구야? 아, 근데 임 UFC. 너네 내가 손 관리하는 줄 알아? 나는 주먹으로 안 때려. 나 활친다. 어? 야, 요즘에 그... 나는 좀 아, 우리 너무 사이 좋나? 약간 그런 생각. 그래. 그렇지, 너무 안 싸웠지. 너무 안 싸워. 아, 어, SBS에서는 항상 터가 안 쉬워. SBS에서는 항상 싸움 일어나지. 싸움 일어나지. 그래. 한 번쯤 싸울 때 됐어. 여기 2층에서 이번 앨범이 사실 너무 너무 평화로워. 너무 평화롭게 진행됐어. 순조롭게.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너무 욕했어. 여기 리매치? 리매치? 어? 10년? 야, 좀 맞춰줘. 우린 되게 심각했잖아. 야, 지금 제대로 안 풀고 야,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떡해. 야, 이게 말이 되니? 풀고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떡해. 야, 이게 말이 되니? 야. 지금 나 63kg야. 100kg? 야, 니네 그때 왜 싸웠지? 섹시프리 사전 녹화 끝나고 왔는데 신동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 아니 아니야. 사전 녹화 인기가 아니. 아, 샌드위치. 인기가에서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어, 아이돌 샌드위치를 먹어. 아, 그거 얘기해줘. 아, 이걸 먹는데 예성이가 먹는데 예성이가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아니야.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또 먹어 이런 거야. 야, 너무했다. 야. 했다. 아, 아,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 어. 근데 거기서 신동이 딱 예성이한테 딱 그랬어. 미친 X 아니야? 미친 X 아니야? 아니, 그 명대사가 이거 명대사야. 아니고 아, 얘가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뭔데 그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미친 X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근데 다들 너무 놀란 거지. 왜냐면 신동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처음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그날을 너무 기대했어. 빅매치라고 생각했어. 어, 나도. 아, 누가 이길까? 아, 우리 드디어 가나 이러면서. 너무 칼퇴라고 싶었어. 이게 진짜 피곤한 스케줄에 그치. 좀 단비 같은 느낌이었어. 야, 니네 재밌게 해주려고 내가 야, 싸워야 돼. 야, 아치다 진짜. 나는 야, 남의 야, 싸움이 야, 즐겁다고. 나 들어보셔. 형, 그때 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나 여기 서 있는데 얘 얼굴 보여. 형이 나야? 형이 나야? 근데 형이 나고 내가 이동했는데 얘가 어. 아, 누워있다가 피곤하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욕을 했어. 욕을 했어. 솔직한 나의 마음 들어봐. 난 뭐였냐면 아. 예성이 딱 다가오는데 난 그냥 생각 하나뿐이었어. 아,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몸무게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몸무게 차이 때문에 이게 오늘이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 때문에 해급 차이로 내가 아, 저 사람 내가 오늘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 해급 나는... 차이가 너무 났어. 어. 싸움은 안 져. 오. 싸움 안 져? 지금 나이 40. 나이 40 더 되면 지금 나는 내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싸움은 안 져. 야, 예성이 별명 천안 미친 개였어. 천안의 미친 개. 미치게? 조심해야 돼, 너희들. 아, 짜고 싸우는 얘기해가지고 왜. 성격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진짜 그러지 좀 말라. 그 얘기 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아, 왜? 나이 40 다 돼가지고 지금. 야, 니네 거 기억나? 우리 연습생 때 도난 사건 생겨가지고. 도둑, 얘가 도둑 잡았잖아, 예성이가. 예성이가. 그 훔쳤던 애 그거 돈 우르르 나왔잖아. 얘 날라차게 한 거 기억나?
항상 억울한 순간에는 예성이가 다 껴있다. 모든 사건엔 항상 예성이 형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층에 있었던 멤버들, 뭐 기현이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뭐 려욱이도 그랬던 것 같고 물건이 자꾸 사라지는 거지. 나는 장기가 밝아. 맞아 맞아. 왜냐면 예를 들면 형이 방이 되게 멀 떨어져 있는데 내 알람 소리를 형이 와서 꺼줄 정도로. 진짜 예민해. 근데 내 물건이 자꾸 사라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방을 뒤지는 메이저 형을 내가 발견을 했었어. 와. 형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었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들어오는 날 현관 앞에서 갑자기 우리 물건을 이만큼 들고 보조하려고 하는 매니저 형이랑 마주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해서 몸싸움을 해서 진짜 들렸어? 숙소에 거의 막 뒹굴렀어. 맞아. 그러다가 물건 다 날아가고 뒹굴다가 그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잡고 전화를 했어. 누구한테 전화했어? 가장 최근에 전화했던 걸 보니까 특이 형이 있더라고. 오! 전화했어. 그래서 특이 형한테 전화를 했지. 형 빨리 내려와! 큰일 났어! 하면서 어? 뭐야! 우리 12층 살 때지! 형 지금 내려와야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막 형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내려왔어. 팬티인지 반바지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사각 팬티인 거 같아. 잠잘 때 입는 거. 사각 팬티에 이 되게 잘 입는 거. 하트 빨간색 하트. 하트로 지각한 거? 사각 팬티에 정말 뛰어내려왔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약간 이제 눈이 돌아간 거야. 그러면서 막 이특 씨, 예성 씨, 저 진짜 이거 얘기하면 저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기는 거야. 아 그때 좀 사람 미친 것 같아. 나 순간 그분이 또 덩치 좀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부엌이었었고 그 사람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절로 안 가면 칼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진짜 이분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댔어. 거기를 막았어. 약간 사각 팬티기 때문에 주머니 없었어. 사각 팬티기 때문에 주머니 없었어. 야, 너 자꾸 사람부터 생각해. 딱 가가지고 멋있게 한 줄 알고. 형 되게 이렇게 목소리 낮춰서 얘기하기에는 형 차림이 좀 그랬다. 좀 문에 빠졌는데 진짜 문 부수고 들어왔어. 아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 규현이 팬들이 줬던 뭐 시계. 그러니까 내가 아끼던 시계. 그러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거기 자기의 비밀 공간에 계속 쌓아뒀던 거지. 진짜 무섭다. 막 향수 이런 거. 몇 달 동안. 스케줄 없을 때 쓱 가져가려고 했다가 걸린 거구나. 아이고. 아니 이렇게 토크가 많은데 왜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 미안하다. 살기가 느껴졌지. 살기가 아니라.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여기 탁. 난 이제 이사 가고. 형 거기 이사 갔을 때 도둑 들면 내가 잡아줄게. 야 도둑이 안 들고. 인테리어 다 했어?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하냐? 저번에도 그랬어. 그래 우리 갔을 때 이상할 때마다 왜 그때부터 내다 놨었어. 어? 집이 지금 샀잖아. 근데 인테리어 하고 뭐 하려면 기간이 있잖아. 두 달이나 있어야 돼? 요즘 두 달 걸려? 심했어.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거든. 요새 뭐 레지던스 잘 돼 있잖아. 요즘에 그 공유 이런 거 되게 많아. 왜냐면 우린 하나잖아. 우린 데뷔한 날짜도 똑같잖아. 우리는 우리가 다르잖아. 우리는 3월이라는 날이야. 야 엉덩이야. 저 누구네가 있지? 야 그럼 개인적으로 네가 난 요 멤버 집에 가고 싶다 있어? 일단 숙소는 내가 찜해놨고 숙소는 이제 없어? 방이 없잖아. 숙소도 이상한다며? 숙소가 계약이 7월에 끝나. 이제 딱이야! 나 7월에 나오면 돼! 2월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멤버들 만약에 숙소 빼면 누구? 누구 집에? 누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너 집 갈 생각도 없어! 내가 살았잖아, 두 달 동안. 아, 너 처음 왔을 때? 이게 좋지. 되게 조용히 다녀야 돼. 어땠냐? 근데 예성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 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 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러고 왜? 그거 재밌는 얘기야? 예성이라서 자면 왜? 처음에 학숙소를 갔는데 예성이 형이 이제 규현아 너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예성이 형 옆에서 잔 거지. 잤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자다가 뭐 이상해서 깼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거야.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거야. 도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예성이 형이 침대 위에 자고 있고 너가 여기 자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봐봐, 봐봐, 봐봐. 아, 누워봐, 누워봐. 진짜, 야, 그거 아니야, 진짜. 이거야, 이거야. 야, 진짜 그거 아니야. 너무 싫어. 야, 진짜 그거 아니야. 너무 싫어. 야,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아, 너무 싫어. 어, 이거 애정결핍 그거 아닌가? 근데 예성이 애정결핍 좀 있어. 아니야, 나 이거 봤어. 나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왜냐면 애정, 그래서 예성이 보면 막 인중만 찍거나 계속 이렇게 그 건들잖아. 이런 게 이런 게 어, 이런 게 나 나는 나를 사랑해 줘요. 이거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 멤버들이 되게 좋았고. 일단 그럼 예성이네 집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형 자고 있는 데 가서 형이는 어떻게 했고? 난 진짜 그러면 나는 영원히 절교할 거야. 나는 제가 그럼 버릇이 아, 근데 나는 진짜 난 너무 싫어. 희철이 형 옛날에 그랬잖아. 진짜 친해. 막 어 막 뭐 되게 친해.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갑자기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그 말투도 항상 있어. 아 누구세요? 나 그래서 예전에는 번호가 50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보고 맨날 지워. 어, 맨날 지워. 왜 그런 거야? 스타일이야. 어? 이태희나 서재훈 형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다. 그냥 미친 놈이라 그래. 국제자. 사이코패스. 순이가 어땠냐? 아니 희철이가 어땠냐면 숙소에서 있잖아. 숙소에다 잠깐 잘 때 있잖아. 사이코패스. 이제 아는 형들이나 지인들이 그 숙소 밑에 잠깐 얼굴 보러 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나갈 수 있잖아. 그럼 희철이는 나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려. 준비하냐고? 준비하고 꼭 양치해야 돼. 어, 나 양치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입 냄새 난다고 입 벌리고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더 나지 알지? 침이 말라가지고. 그냥 비염이 심했던 거야. 아, 나 비염 1도 없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야, 너 나랑 친하냐? 야, 너 나랑 친하냐?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종우 씨 누구세요? 아니 혈액형 똑같다고 내가 좀 친한 척 좀 해줬더니 오늘 유치해서 다들 말이 없다. 내 말했지 여기 터가 안 좋다니까. 아, 그래야 여기 싸워. 여기 터가 안 좋아. 늘 SBS만 오면 우리 싸워. 그래 항상 여기 먹으면 싸워. 갑자기 잠깐 혁재네 갈까? 어 얘네 좋아. 우리 본집? 어 얘네 집 좋아. 어, 부모님께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왜 또 부모님께서 나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맞아. 인사드려야겠다. 3층 집이니? 은영이네는 다 좋아. 은영이네는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어. 강아지도 어, 좋고 공기도 강아지도 있고 공기도 다 좋아. 근데 살림남 촬영을 해야 돼. 어. 그때 신동네 가보니까 신동네 집 좋더라. 아니 상암이야. 이사 갔어. 형 이사 갔어. 상암이잖아. 방송이랑 가깝잖아. 어 맞아. 아 우리 집 좋아. 우리 좋은데 형네 집 침대도 좋아. 넓어. 그래서 맞아. 같이 자도 돼. 근데 난 항상 다 벗고 자. 근데 난 항상 다 벗고 자. 아 신동이 형 진짜 다 벗고. 그래 진짜 예전, 다 벗고 예전에 진짜 숙소 이모님이 숙소 이모님도 그래 어머마 진짜 맞아. 왜냐면 신동 양 사이드로 얘랑 나랑 있었거든. 와. 형 그럼 형 야. 그럼 인중 대 알몸. 진짜 희철아 진짜 그러면 예성이 말처럼 그게 아니라 나 신동이랑 예성만 있어. 한 명이랑 자야 돼. 알몸 대 인중. 그 대신 나는 야, 어렵다. 그러니까 봐봐. 예성이는 자는데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자다가 꼭 인중을 누가 만질 거고. 실수로 만져.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만지고 나는 달지 안 달지 몰라. 꼭 같이 한 침대 써야 돼? 한 침대.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심장 두근댄다. 그럼 3번. 어느 정도? 어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에 영자 신문 봐야 되는 시원이 3번 집. 아 더 싫어. 재수 없을 것 같아. 항상 빨래통에는 녹물을 넣어야 되는. 이게 항상 이러잖아. 일어나면 어 형 일어났어? 형 일어났어? 그리고 옷 수건 씻은 다음에 옷 그냥 수건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아니 이제 나와서 항상 몸 닦고 그다음에 어 왔어 한 다음에 페이드해 아이 아니야 그거 한번 넣어줘야 돼. 드라마다 드라마. 형 그럼 이렇게 하자. 형 딱 형일 때 우리 나머지 멤버 대결에서 형이 이기면 형이 골라서 갈 수 있게 해줄게. 다 이겨야 된다고. 그렇지 1대 7 정도는 해줘야지. 뭐를? 그러니까 뭐든 뭐 형이 잘하는 것도 되고 뭐. 아니 그럼 7명이니까 4점 이상 따는 걸로 해주자.
4점. 이 형 지금 뭐 노래 맞추기 하려고 그러네. 에이. 아 자기 잘하는 거. 노래 맞추기 해볼래?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 다 잘해. 그래 맞아. 우리 잘하는 아니, 근데... 형 예성이 형이 엄청 잘해. 나 자신 있어. 쟤도 껴? 해야지. 야 아니 좋아, 좋아. 왜냐면 아니, 희철이가 이 게임 엄청 잘해. 자 그러면 문제를 뭐야 슈퍼주니어 노래로만 해? 어? 아니면 잠깐 슈즈 노래로 하자. 슈즈 노래로만 해. 무대 하러 이게 너무 세. 아, 나 슈즈 노래 나 기억 안 나는데. 90년대 노래 해 그냥. 아, 일단 슈퍼주니어 노래 해봐. 그냥 아니야, 다 섞어서. 아니야 형 잘 알아. 슈즈를 잘 알아. 뭘? 너 슈즈 노래로 해봐 일단. 해봐 해봐. 1대1 이렇게 붙는 거지. 자 첫 번째 문제 준비. 첫 번째 문제 준비. 시. 동해 힛. 동해 힛. 오케이 동해 정동환. 아~ 동해 힛. 오케이 동해 정동환. 아~ 행복. 야, 정답. 행복. 야, 정답. 그게 아니라 동해한테 졌으면 불안한데. 야. 이게요 나는요 이제 그 슈즈 이제 콘서트를 연출하면서 아, 노래를 맞다. 아, 얘는 진짜. 노래를 많이 들어요. 세다 세다. 네. 여기부터 난이도 완전 상이야. 자 가볼게. 자 준비. 정.. 아 잠깐만 진짜 안다고? 너무 쉽다. 아 정.. 아,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안다고? 너무 쉽다. 안다고 이거? 아 이거 쟤 뭐야? 정답 은혁! 정답 은혁! So I 정답! 어? So I 정답!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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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들었네. 미안해. 여러분 우리 슈즈 노래를 대박 대박 몰랐어요. So I 알지. 우리 태국 가서 파타야에서 So 들었어. I came for you So I So I can't 1집 앨범 자 규현아 아 근데 은혁이 너무 세. 얘는 콘서트 연출을 얘가 그래,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 So I는 맞아. 진짜 그 예. 야 잠깐만 이거 우리 노래 지면 안 되는데. 옛날 노래.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음악. 음악. 자.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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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오. 메리우. 정답. 메리우. 정답. 와. 나와 결혼해 줄래 I do 노래 좋지. 자 갈게. 자 근데 둘 다 이겨야 돼. 83년생이니까 1집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아 근데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한테 맞는 노래로 2집 정도 다양하게 가봐. 2집이 트랙 수가 많아. 자 갑니다 이거 준비. 희철! 희철! 아 맞췄어 맞췄어 희철 빨라 희철! 아, 맞췄어, 맞췄어. 희철 빨랐어. 이멜런 심리! 정답! 아, 야, 이거 너무 쉬웠잖아. 이거 우리 몇 년도? 야, 쏘리쏘리 앨범에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여기에 동방신기 랩하고. 맞아. 헤어라이가 이게 노래하고. 어, 그리고 이 앨범에 연희가 피처링해준 클럽 넘버원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가이드는 아이비 누나가 있었어. 아, 이게 쭉 그냥 풀로 그냥 앨범을. 야, 생각 이게. 야, 야, 잠 박빙이다, 이거 지금. 3, 40분. 아니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한 뭐. 그래, 그래. 자 갈게. 이거는 확실히 다 아는 노래야. 자 가볼게. 자. 아 그 뭘 이번에 갑니다. 조심히 조심히. 정답. 우와. 아 이거.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아. 아 이거 알아. 아 나도 알겠다. 나도 알겠어. 아 이거 알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게임 셋. 나도 알겠어. 정답은 자자. 이거 뭐지? 유엘. 뭐지? 나도 알겠어. 정답은 자자. 이거 뭐지? 유엘. 근데 제목 어? 정답은 희철. 정답 제목 몰라. 제목 몰라. 제목 희철 둘 그거 제목 알아. 희철 러블리데이 정답. 정답. 이게 뉴 앨범의 3번 트랙인걸? 2번이 엔드리스 무먼트, 3번이 러블리데이, 1번이 뉴. 안 줘. 졌잖아. 일부러 졌어. 거야. 야, 이러면 내가 이겼어. 원하는 집을 고르게 되네요. 우리 희철이 형이 이겼으니까 먼저 가고 싶은 집 한 집 야, 대박이다. 어떻게 첫 번째 집 한 아, 일단
나는 지금 시원이나 동해는 약간 땡기거든. 그치, 여기가 근데 시원 동해 신동 땡기는데. 같이 나오 형, 형 진짜 재미도 없고 새롭고 싶으면 예성이 형네 가야 돼. 아 재미는 완전 있지. 누가 뭔데 우리 집이 재미없다 그래. 일단 나 동해야. 15분 남았어요. 동해 가. 게임 하나 더 해. 동해나 같이 가자. 미루자. 오케이 동해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동해 가자. 다 같이 동해네 가자. 동해네 가자. 자 동해네 가자. 다음 촬영 동해네에서 가자. 오케이. 다음은 동해.